전준우 선수는 안 하고 있지만 이 오른손에 이 고무를 엄지손가락에 고무를 착용하고서 그렇습니다. 이 배팅을 하거든요. 3도 잡아 당겼습니다. 높이 멀리 타이수 펜스 날아갑니다. 트루퍼. 아 정말 이 전준우 선수가 6경기째 7일 만에 복귀를 하자마자 선발로 복귀를 하자마자 홈런을 치는 장면. 정말 시원합니다. 이보다 더 확실한 복귀전 없을 것 같습니다. 시즌 첫 번째 홈런을 일주일 만에 복귀한 이 첫 번째 타석에서 기록하는 전준우 선수입니다. 특히 전준우 선수는 이 손목을 이용한 배팅이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.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네. 이게 지금 롯데 자이언츠의 분위기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한 그 기운이 있거든요. 전준우의 홈런으로 시작된 기폭제, 복귀 전에 기분전 투런샷 이후에 2대5까지 홈런. 전준우 선수가 역시 스타의 어떤 기질이 있네요. 일주일 만에 복귀했는데 그 첫 타석에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. 그러게 말이에요. 예, 지금 약간 높은 구역이었는데 확실한 일단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는 홈런을 쳤어요. 그렇습니다. 최근 홈런이 지난해 9월 24일이니까 47경기 만에 홈런을 기록한 장면이고 올 시즌 김윤식 선수의 첫 번째 키 홈런 장면이기도 합니다.